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.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감염병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. 버스 기사님들은 출근 시 음주 측정과 발열 체크는 필수. 운행 전후 차량 내부에 소독과 청소, 그리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합니다. 기사님들은 운행 전후 손 소독을 꼼꼼히 하고요. 운행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버스 죽도시장 가는 거 맞아요? 예, 갑니다. 네. 승객 응대는 친절하게, 하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. 탑승 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. 가능하면 다른 승객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고요. 버스 안에서 대화는 자제해주세요.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해야 합니다.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휴대용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가능한 빨리 손을 씻어줍니다. 택시도 운행 전 차량 실내 소독과 환기는 기본!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기사님은 물론 손님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? 주행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요. 가벼운 면장갑을 낀다면 손에 묻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승객의 탑승 자리도 중요합니다. 손님, 미안합니다만 감염병 예방에는 뒷좌석이 훨씬 좋습니다. 마스크를 벗고 있는 승객에겐 마스크 착용을 요청합니다. 아이고, 손님 많이 답답하시죠? 그래도 이 감염병 예방 때문에 마스크 계속 하셔야 됩니다.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요금 계산을 할 때도 주의를 늦추지 마세요.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받은 뒤에는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. 기사님들은 기사님들대로, 승객은 승객대로 감염병 예방대응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준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대중교통은 언제나 이상 무!